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1년에 태어나신 신해년 돼지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 71년 신해년 돼지띠 분들은 어떤 23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나 또 장사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흐름 자체가 크게 한 번은 손해를 보는 손재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요. 장사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어떤 자산 투자를 이행을 하신다거나 또는 여기 한 군데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신다거나 누군가에게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한 번의 실수가 23년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자신의 그릇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엉뚱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이사라던가 또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땅을 파신다거나 물려받은 자산에 대한 저희가 문서운이라고 부르는 운이죠. 이 부분도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해예요. 되도록이면 간혹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다가도 이제 매매 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얻어지는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동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으신 해예요. 전반적으로 이동은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얻으셔야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오셨던 분들만 요령을 피우지 말고 자신의 능력껏 시험에 응시를 하셨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류 전형을 넣으셨을 때 당연하겠지만 합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동도 그렇게 가능하세요. 직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열심히만 하시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 직장에서 올라가는 일은 개인 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우선 자신이 노력해온 상황이 조금이라도 꾸준했다라고 하신다면 승진도 가능하세요. 근데 운에 따른 승진은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금술, 연애, 결혼,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의 사이 자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신경 써주고 좀 더 많은 대화에 대한 시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판, 송사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이것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괜한 그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출장이라든가 또 필요한 여행 이런 부분들은 여행이나 출장에는 불리한 운은 아니기 때문에 순조로울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좀 귀찮은 일들,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됐었던 일들이 두 번, 세 번 내 손을 꼭 거쳐야 된다거나 또 어차피 여행을 가시게 될 건데도 취소했다가 다시 결제를 하고 다시 접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본 운을 살펴봤고요. 이걸 이제 응용을 한 주역 타로라는 걸 제가 가지고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건강운, 세 번째로는 애정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월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도 상담 신청 링크가 있고요. 고정 댓글 안에도 상담 신청이 링크가 찾기 쉽도록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력 1월달부터 사업운, 직장운, 금전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카메라 앞으로 바짝 들고 보여드리는 괴는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1월부터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일단 조금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비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도 1월달에 괜찮습니다. 일단 순조롭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본인의 지위나 또 환경이 편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소 신뢰를 또 버린다거나 너무 편한 나머지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실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월에는 그 점만 조심을 하시면 뭐 나머지는 크게 조심해야 될 게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운이 아주 좋습니다. 1월 달에.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2월 달로 넘어가서 띠가 바뀝니다. 사주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닌 절기로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는 양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입춘이라고 하는 게 매년 2월 4일이나 2월 5일 또는 이제 좀 빠르면 2월 3일 이렇게 입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띠가 바뀝니다. 이때 1월에는 아주 괜찮았지만 이제 2월에는 조금 2월 초반에 현금에 대한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 수입이 지연이 되거나 지체되거나 그리고 약속 이행이 늦어져가지고 다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을 할 만한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지만 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일은 시간이 따라주면서 본인이 기다리고 있던 답을 받게 되실 거고 그리고 목표를 완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3월달 넘어가면요. 태위택이라고 해서 연못이 졸졸졸졸 모여서 결국에는 호수가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모이게 되는 괴의 흐름이 보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즐겁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 쌓여서 결국에 합쳐져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 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사정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지만 겉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사정은 좀 다르겠죠. 속사정은 다르지만 사람들과 좀 다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다소 섭섭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3월달의 운입니다. 그래도 크게 내가 현금 흐름이 나빠진다거나 2월 초처럼 2월 초때 상황처럼 어려워지는 일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양력으로 이제 4월달 되면은 불 두 개가 포개어진 리위화라고 하는 괴가 나오는데 이것도 상반기의 운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너무 많아져서 방심할 수 있고 또 내가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선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강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떨어진다거나 또 생명력이 짧은 일들은 괜찮아요. 이게 이제 불이기 때문에 불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투자권이나 일들은 본인에게 순조롭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4월 달에 다소 불리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많은 양력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뇌산속가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잘한 일, 작은 일들은 상당히 잘 풀립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들이나 들어오는 일들이 큰 한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또 2월달처럼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또 주변에서도 인간관계,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인맥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속이려고 들어오는 다가오는 그런 남녀노소 조심해야 되는 인연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자꾸 넘어야 되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갈등을 하시게 되는 게 5월 달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났네요. 이때는 돈의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균형이 잘 맞는 달이고 1월 달처럼 강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뤄두었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은 다 실험정신으로
용감하게 부딪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교통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싹 청소를 하고 있죠.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양력 7월 달로 이제 넘어가서 간이산이라고 하는 다소 정체기에 해당하는 산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의 괴가 나옵니다. 이때는 또 2월 초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들어와야 하는 돈, 또 내가 빨리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 일들이 마감 일정 자체가 꼬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내가 계획해서 중간중간 좀 벌여놨는데 다 소화가 안 돼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꼬이거나 부딪히거나 다투게 되거나 해서 한 가지를 그냥 한두 가지를 7월 달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그냥 지레짐작으로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7월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운이 이제 8월 달에도 이어집니다. 8월 달에는 푸른빛이 지금 도는 여인의 카드가 지금 그려져 있죠. 수천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명리에서는 8월 초부터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자, 제 수천수 내가 기다린다. 즉 물 아래에 현재 하늘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지만 큰 문제점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대기를 타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사람들과 뜻이 달라지는 나는 예스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노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이 좀 슬플 수 있어요. 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현재 길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8월 달에는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을 뒤집는 괴가 곧바로 양력 9월 달에 들어옵니다. 바로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 영상 한두 번 보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택화역은 호수가 태양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개혁하고 혁명하고 혁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방향을 트는 거죠. 이때 이동도 가능하시고 방향 전환도 가능하세요.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해외로 튀어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명분이 없으면 이 개혁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이것을 시도하셨을 때 큰 실패 없이 그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9월 달에는 이 명분만 뚜렷하다면 상당한 결실, 상당한 수입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10월 달, 자 10월은 가을의 끝 달입니다. 마지막 달이죠. 산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습니다. 산이, 산 아래에 태양이 이렇게 지금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잘한 이득은 들어옵니다. 선물을 받는다거나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어떤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운이 또 좋은 운이 돌아옵니다. 1월 달 때처럼. 근데 또 이때 느슨해져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필터링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냉정해지셔야 되시고요. 이 10월 달에는 많이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말들 같은 경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양력으로 입동이 들어와서 11월 달에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는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태양이 바람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입니다. 지금 사계절을 의미하는 그림이 쫙 흘러가고 있죠. 아주 좋아요. 이때는 그냥 평탄하고 순리대로 흘러가고 그러나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순리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이직이나 또 다른 방향전환 같은 경우는 9월 달처럼의 기회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11월 달에 혹시 이동을 예상하고 계시다면은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버섯이 그려진 12월 달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월초보다는 월하순이 굉장히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땅 아래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갑작스러운 점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결국에는 꾸준히 이 8월 달부터 기다려오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큰 변동을 꾀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 달에 결국에는 최종 승자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원, 직장원, 금전원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양력 1월 달부터 가볍게 건강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력 1월 달은 지금 손인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두 개 포개어진 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큰 건강 이상은 없어요. 말 그대로 때는 순리대로 흘러가는 운이기 때문에 밸런스만 잘 지켜주신다면 큰 탈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력 2월달 입춘부터 띠가 이제 바뀌는데요.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 아래에 천둥번개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혹시 예전에 이미 한번 병증 증상이 있었고 입원을 하셨다거나 수술을 하셨다거나 그래서 지금은 정상생활로 돌아온 상태였는데 다시 그 병증이 올라와서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 2월에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그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좋아졌다가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태인데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다거나 오랫동안 갑상선을 앓아왔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내 몸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생활습관이 1월달과 2월달에 순리대로 잘 흘러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좀 약간 배고프게 드시고 그리고 일은 좀 많이 쉬어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양력 3월달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월달에는 뇌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태양이 천둥번개 아래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운적으로 좀 변화가 많아요. 외부 환경에서의 그런 변화 변동도 많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또는 외부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 변동이 돼서 거주지가 크게 바뀌었다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혹은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변화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때 드시는 물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거주지의 환경지 자체가 나에게 너무 맞지 않아서 끙끙 앓을 수도 있는 몸살 기운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좀 아플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4월 달도 한번 볼게요. 자, 4월 달에는 물 아래에 땅이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물은 어려움을 뜻하고 땅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좀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양력 2월 달에는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건강해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또 아플 수가 있어요. 혹은 아팠었는데 일시적으로 2월 달에 좋아졌다. 이런 상황은 4월 달에 다시 또 그러니까 좀 몸의 컨디션이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그만두셨던 가벼운 운동이 있었다면 뭐 헬스장을 다니신다거나 뭐 조깅을 한다거나 요가를 다니신다거나 이런 심신을 다스리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꾸준하게만 하시면 되니까 걷기 운동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자전거 타시는 것도 괜찮고 행사가 많은 5월달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 괴의 이름은 뇌산 아 반대네요. 산뇌이죠. 이 괴는 뇌산의 산뇌인데 산은 멈춰있는 거고요. 뇌는 천둥번개예요. 본인이 좀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요. 5월달에는. 아, 나 어차피 건강해. 크게 아플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죠. 내 몸에 대해서. 별로 아플 일이 없고 그럴 일도 없고 나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좀 게을러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푹 이렇게 늘어지는 거. 늘어지고 그 병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가능성들을 키우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게을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산뇌의 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7월 달에는 수천수라는 괴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띠 할 때는 참 자주 나왔던 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물 아래에 하늘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몸은 이상이 없을 거예요. 거의 이상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만 6월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양력 7월 달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괴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풍뇌익이라고 하는 괴로 이어집니다. 꾸준히 심신을 잘 갖고 오신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예전처럼 아플 일이 생긴다. 2월달처럼 그렇다면 7월달에는 별일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 8월달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가 지산겸 괴가 나왔는데요. 지는 땅, 산은 이제 막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숙여야 되고 또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또 게을러지거나 내 생활 패턴이 옛날대로 돌아가서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날씨가 차가워졌을 때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점이 보이네요. 그 다음 양력으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불이 물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다소 8월달에 좀 약간 좀 건강 컨디션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9월달에는 팽팽하게 쌩쌩하게 회복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10월달 이제 가을의 마지막 이제 달이 되죠. 이때는 태위택이라고 해서 물줄기가 모여서 다시 나의 위치를 돈독하게 다지는 아주 기쁜 그런 괴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몸과 마음이 이때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수술이라든가 그런 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빴다면 좋은 일로 그리고 혹시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소멸되는 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입동이 들어와서 양력 11월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은 올라올 것이고 땅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무게가 이렇게 다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체는 아주 건강한 달입니다. 그런데 또 게을러질 수 있어요. 패턴이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을 좀 쉬신다거나 또 드시면 안 되는 특정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에 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다이어트로 따지자면 이제 요요 현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지고 있는 것이 양력 12월 달의 괴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뇌택기매라고 해서 천둥번개 아래에 호수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기매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좀 많이 지켜보시고 관찰해 보셔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괴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맞추기 위해서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수면제 의지하신다거나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먼 곳으로 내가 장거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도피를 하신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을 12월 달에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2달 동안의 건강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가볍게 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부탁드리고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애정운으로 넘어갈게요. 양력으로 1월달 애정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력 1월달인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괴입니다. 선 이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속일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나이고 내가 상대방이에요. 그냥 자잘한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데이트도 자주 할 수가 있고 서로 간의 믿음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혀 어떤 방해를 받을 수 없는 매우 단단한 결속을 지금 다지시고 있는 중이고요. 양력 2월달부터는 띠가 바뀌어서 진짜 23년도 운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뽑은 개는 풍뇌이기라고 하는 개입니다. 장미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피었죠. 내가 받는 게 더 많고 그만큼 서로에게 거스를 수 없는 1월, 2월 모두 너무너무 좋은 막힘이 없는 연애 패턴과 금술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양력 3월달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큰 나무 아래에 여자분과 남자분이 결실이 아마 가을에 보통 이루어지죠. 계절적으로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1, 2, 3월 달 너무 흐름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내풍한 괴까지 나왔다고 그런다면 오래오래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혹시 3월 달부터 새로운 교제에 들어갔다 아니면 다시 이제 합쳤다거나 좀 떨어져 계시다가 살림을 합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3월달에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올 수가 있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뭐 다툴 일도 없으시고 4월달도 한번 볼까요? 4월달에는 좀 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괴는 산내의 괴입니다.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잘 맞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종교라든가 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카드 자체가. 양력으로 행사가 많은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반된 그림이 나와 있죠. 한쪽은 선인장, 한쪽은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화택교라고 하는 괴입니다. 자주 나온 괴인데 그림은 다르고 우선 상대방이 나와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좀 스파크가 튄다고 할까요? 붓꽃이 파바바박 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본인이 좀 정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외향적이면 상대방은 굉장히 꼼꼼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는 그런 치명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반대라서 잘 맞겠거니 서로 보완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두 분 관계 자체는 좋지만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양력으로 이제 6월 달 되시면 조금 어두운 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괴 이름은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상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소한 다툼으로 별거 아닌 일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진짜 이별로 갈 수도 있고요. 서로가 각자의 길로. 아니면 이 고비를 넘겨서 정말 오래오래 만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감정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너무 편하거나 너무 내 주장만 하시게 되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 6월 달에 내 곁에 있는 분들은 흔치 않은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 전에 미혼분들이시라면 뭐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지금 자식도 낳고 이제 부부의 인연으로서 좀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부부 간의 인연에 대해서 이 애정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6월 달에 크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대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괴가 나와 있어요. 지천태. 혹시라도 6월 달에 크게 싸웠다 한다면 7월 달에는 다시 회복이 되시고요. 다시 화해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다시 이제 좋아집니다. 혹은 내가 이별을 했다. 6월 달에. 그러면 7월에 좀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제 7월 끝나기 전에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해묘미띠 같은 경우는 해묘미가 운으로 들어왔을 때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운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주로도 그렇거든요. 이제 8월달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이게는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고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믿었던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양파 같아요. 까도 까도 계속 다른 게 나와요. 나만 일방적으로 좋아했거나 또는 나만 어떤 이 사람의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속아왔다는 걸 알게 돼서 배신감에 좀 치를 떨 수 있어요. 그 다음 양력으로 9월 달이 되면서 지금 나비 그림이 막 보이실 텐데 이게 9월 달 운이에요. 호수가 두 개 포개어진 괴의 모습입니다.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고요. 예뻐 보이기만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는 외형적인 모습에만 내가 혹시 속지는 않았는지 이게 8월달과 연결되는 괴의 뜻인 것 같은데 너무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에게 들어오는 더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운을 또 거스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관계는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애정운을 보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조언이 될 수 있겠고요. 양력으로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인 10월달 하트가 아주 멀리 떠 있죠, 하늘에. 수천수라고 하는 괴입니다. 물이 하늘 위에 포개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일단 내가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두 분 사이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다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보시면서 전 연인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 10월 달에 혹시라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 그런다면 내 마음과 나의 일상이 안정이 될 때까지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두 분의 이 만남 자체는. 그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 달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들어와서 검은 말이 달리고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의 이름은 뇌지혜라고 하는 괴입니다. 땅 위에 천둥번개가 이렇게 내려치고 있는 괴의 모습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아마 굉장히 열정적으로 속도를 내실 것 같아요.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서로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고 소개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실 부분이 뻔한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알지 못했던 부분이 툭 튀어나온다거나 또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문화적인 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력 12월 달. 자, 마지막 괴죠. 자, 수집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 위에 물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부부라면은 그게 이건 이제 나쁜 게는 아니고요. 부부가 아니라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꽤 걸리는 흐름일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서로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운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부족한 영상 길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생방송 끝나면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